찾아갑니다. 봄비. 아, 봄? 봄. 네, 봄이. 봄인가요? 아, 이건 사계절 봄. 아, 사계절 봄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죠. 세창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뭐 많네요? 들어보자. 사계절. 자, 근데, 이 소리 파일은요, 인터넷에서 이 파일은 RM에 그냥 붙질 않고, 일단 다운받아서 탐색기에다 갖다 놓고, 탐색기에 복사해서 한글에 붙여놓으면 다 붙습니다. 다. MP3도 사실 다 붙어요. 그냥 탐색기 상에서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모든 소리 파일이 다 붙는데 용량이 줘서 그게 좀 문제일 뿐입니다. 일단 한번 다운받겠습니다. 다운받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교생 실습 때 보셨겠지만, 장비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자꾸 정보부 선생님을 성가시게 하셔야 됩니다. 뭐, 1반 중에서 5반까지 있는데 3반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3반 또 고쳐서 쓰세요. 자, 다운받았습니다. 자, 다운받은 파일을 탁 클릭하고요. 복사, 오른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 그냥 복사입니다. 그리고 한글에다가 단, 이때 주의할 거 소리 파일은 표 안에다가 넣으시면 안 되고 표 밖에 넣으셔야 됩니다. 소리 파일은 어디다가? 표 밖에다 넣으셔야 합니다. 자, 표 밖에다 넣으세요. 표 밖에 넣으시고 지금 여기 헤드셋이 없죠? 헤드셋 있으면 좋은데 네. 이거 더블 클릭합니다. 헤드셋이 있으면 이렇게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배경화를 두고 수업하면 한글 인기가 나옵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수업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가지. 표 안에 있는가 밖에